빈지 씨는 아예 몰랐던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어요? 네, 리더다 보니까 멤버들한테 양보하는. 아, 그래요? 현석 씨 알았어요? 저 빠나 하나로 제일 재밌는 거 알았어요. 아, 그래요? 아, 진혁 씨 많이 아쉬운가 봐요. 네. 아, 네. 기분 좋네요, 맞추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용훈 씨, 소은 씨가 맞췄고요. 자, 이번 문제는 사실 저도 이거 풀어보면서 너무 좋은 문제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보스팩을 두 개 걸어보고 두 개가 걸린 문제. 본인이 맞추지 못했어. 아니 이거 왜냐면 내가 너무 좋았어. 그리고 이거는 네. 홍콩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문제래요. 근데 이게 1학년 문제라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일지 네. 문제를 공개해 드릴 텐데요. 보드판에 정답을 적은 다음에 정답을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문제 공개해 주세요. 아. 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홍콩의 한 초등학교 1학년들에게 준비를 해서 10초를 자, 진영 보드판에 적어 주세요. 보드판에. 자, 동표 올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3초의 시간 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다 적으셨나요? 네. 네. 2 1 모르겠다. 네. 됐습니다. 아직 자, 정답은 몰라요. 자, 현석 씨, 128. 왜 128인지. 128이야? 예, 설명을 해주세요. 16에서 06으로 10 낮아졌잖아요. 네. 그 다음 두 개는 68에 88로 20 높아졌고, 그 다음 또 낮아질 순서인데, 10, 20이었을 때 다음 30으로 30이 높아지니까, 128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지? 아니, 그럴싸해요. 자, 그리고 우리, 빅스 씨. 다 봤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네. 그 16이랑, 그 06은 네. 과감하게 빼고 네. 68, 88. 예, 진영 씨의 컨닝 이런 걸로 컨닝했죠. 네. 자, 진영 씨 설명 좀 이따 드릴게요. 자, 용희 씨 이거 마실 것 같은데 거꾸로 돌려갖고 진영 씨. 네, 맞아요. 승훈 씨. 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진영이 따라했습니다. 아, 벗겼어요? 저걸 반대로 보면 됩니다. 86, 80, 88, 89, 90, 91. 자, 진영 씨, 용희 씨 정답! 왜, 정확합니다. 왜아 컨닝은 안 돼요. 설명이 그런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네. 거꾸로 뒤집으면 네. 네. 숫자가 연결되는 숫자. 이겁니다. 나머지 그럼 나머지 분들은 홍콩의 초등학교 1학년 만도 못한 건가요? 아, 만도 못한 건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의 순수함으로 돌아갔다면 맞출 수 있는 정답. 거꾸로는 바로 네. 자, 우리 CIX의 멤버 용희 씨는 특별한 취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수학 문제 풀기라고 합니다. 못 풀면 혼자 얼굴 자극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저희가 진짜 우리 용희 씨가 수학 잘하는데 이 자리에서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에 2분의 1승이 4여서 2를 곱하면 2가 나옵니다. 아, 아직. 그럴 줄 알고 제가 문제를 하나 더 준비해 볼게요. 다음 문제 드디어 이거 어려운 거죠. 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에 나올 출제했던 문제인데요. 당시 수험생 오답률이 무려 9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 받으시겠습니까? 아, 받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 용희 씨 틀려서 나 자존심 상합니다. 녹화 못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못 나오겠습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끝까지 할게요, 끝까지. 끝까지 하시겠습니까? 못 풀어도 끝까지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나오면 네. 머리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문제 공개해 주세요. 네.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제에서 f3의 값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고 풀죠. 아, 나는 이거 나는 이거 읽어도 잘 몰라. F3의 값을 구하면 돼요. 자, 용희 씨. 네. 못 풀겠죠? 아,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거의 다. 아, 그래요? 1분. 아, 1분이요? 그럼 좀 기다려보자. 네. 네.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나왔어요. 러블리. 손키스 한번 날려줘야죠. 손키스 한번 날려주세요. 이특지를 또 응원하는 팬들이 있잖아요. 아, 여러분들 어디 갔다 나왔지? 어디 있지? 신발 맞아. 항상 좀 버퍼링이 길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됐어요, 용희 씨? 와, 자, 드디어.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학사랑
수학에 빠진 용희 씨가 2020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98% 이상 오답률이 나왔던 그 문제 F3의 숫자를 맞추는 게 문제였거든요. 네. 정답판을 공개해주세요. 공개해주세요. 자, 정답은 51입니다. 51. 근데 51. 왜 51이죠?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게 네. 저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게 중근을 갖는다는 뜻인데 저걸 이용해서 풀면 중근. 네. 그래서 정답은 51입니다. 51이요? 네. 정답! 정답! 오! 오! 아, 이거 마스크 몇 개짜리? 두 개짜리죠? 요거 세 개 드립니다. 세 개. 가져가세요, 용희 씨. 7장입니다. 진혁 씨가 7장, 용희 씨? 저도 7장입니다. 7장, 이렇게 해서 CIX의 최고 브레인은 진혁 씨, 용희 씨! 와. 와.